노태우 비자금 사건. 전 대통령 노태우가 재임 시 비자금을 조성, 정치 활동과 권력 유지를 위해 쓰고 남겨둔 사실이 드러난 사건. 1993년 8월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면서 증권가를 중심으로 대통령의 비자금 보유설이 나돌고 1995년 서석재 의원 등에 의해 전 대통령 노태우의 비자금 조성 문제가 몇 차례 제기되었다. 그 후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1995년 10월 19일 민주당 박계동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신한은행 서소문 지점에 주식회사 오일양행 명의로 예치된 110억 원의 예금 계좌 조회표를 제시하며 노태우의 비자금 4천억 원이 여러 시중은행에 차명 계좌로 분산 예치되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부터이다. 같은 날 신한은행 측에서 이 계좌에 대해 해명하는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 비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단서가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이틀 후인 10월 22일 전 대통령 노태우의 경호실장이었던 이현우가 검찰에 자진 출두해 주식회사 오일양행 명의 차명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은 노태우가 재임 중 조성해 사용하다 남은 돈이며 전 청와대 경호실 격리과장 이태진이 관리해왔다고 밝혀 비자금의 실재가 최초로 확인되었다. 이를 계기로 검찰의 수사가 활기를 띠자 노태우는 대국민 성명을 발표 재임 중 기업체로부터 5천억 원가량을 받아 사용하고 1,700억 원가량이 남았다고 밝혔으나 수사 과정에서는 당초 주장과는 달리 기업체로부터 3,400에서 3,500억 원을 받고 1987년 대통령 선거를 위해 조성한 자금 중 사용하고 남은 돈과 당선 축하금 1,100억 원을 합해 조성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노태우의 진술을 통해 이 자금의 사용처를 밝혀냈으나 900여억 원에 대하여는 사용처가 불명하며 국민의 관심을 끌었던 1992년 대선 자금 지원에 관한 부분도 진술을 거부하여 밝혀지지 않았다. 노태우는 포괄적 의미의 뇌물죄가 적용되어 1995년 11월 16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에 2,628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노태우에게 뇌물을 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 등 재벌 총수 8명을 포함한 기업인 35명이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와 무죄 선고로 풀려났다. 정치권에서는 이현우 전 경호실장을 비롯하여 이원조, 금진호 전 의원,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 이태진 경호실 경리과장 등이 기소되어 실형이 선고되었다. 노태우는 국민의 정부 출범을 맞아 사면 복권되었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재.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